평점 4.3. 요즘 뭐 학점이야 기본이고. 동아리, 인턴활동, 대외활동, 해외연수 아무것도 없고. 토익 830. 졸업 턱걸이 기준이네. 스피킹은 아예 성적도 없고. 네, 그 스피킹은 아직. 이건 또 뭐야? 졸업하고 대체 어떤 회사 어떤 부서 갈 거야? 학생, 경영학과 왜 왔어? 학생 진짜 꿈이 뭐야? 꿈은 무슨? 꿈 꾸고 싶어도 학원비가 없다. 학원비가 문제냐?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 해결해야 되는데. 장학금은 이미 물 건너갔고, 다시 또 휴학해야 하나. 장학금을 못하? 왜? 한 과목이 점수가 좀 잘 안 나왔어. 그래서 엄마가 이번엔 좀만... 잘한다, 잘해. 넌 지금 이런 상황에 집에 돈 달라는 소리가 나오니? 이런 상황 만든 게 누군데? 그리고 당신이 언제 서류 등록금 한번 대준 적 있어? 이 집에 비싼 돈 다 내고 대학 다녀서 뭐해? 집안은 남자가 세우는 거야. 아, 내 말이! 그 비싼 돈 다 내고 대학 다니는 이 집안 남자들은 도대체 뭐 하나 몰라? 엄마... 대단한 헛바람만 들어갔거든. 뭐 10억? 100억? 그놈의 사업수리 다시 꺼내기만 해봐 아주. 꺼내면! 꺼내면 어쩔 건데! 어머. 당신이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? 여자 재수없게 옆에서 쫓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 아니야! 에이! 다 말아먹은 주제에 큰 소리는? 엄마. 혹시 또? 그래. 또 말아 드셨단다. 이번에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당장 월 수입도 전혀 없고. 잘 먹겠습니다. 맛은 어때? 맛있어. 다행이다. 나 이거 팔아도 되겠지? 국수 팔게? 나라도 나서야지 어쩌겠니. 까딱하다간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. 아니 너도 너지만 우리 준이 어떡하니. 지가 고집피워서 아들 유학 보내놨으면 그거는 좀 책임을 져줘야지. 마음대로 보내놓고 이제 와서 나 몰라라 뭐 어쩌라고. 저기 설아, 너 자취방 빼면 안 될까? 준이 학비하고 너 등록금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자. 통학하긴 힘들겠지만 이번에 또 휴학할 순 없잖아.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비가 와서 우산이 없어가지고요. 우연히 학원이 같았어요. 그리고 오는 길도 같고.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그건 선배가 신경 쓸까 봐. 죄송해요. 근데 선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내 말대로 해. 피하라고 했으면 어떻게든 피하라고. 선배는 항상 저렇게 자기 얘기는 안 하고. 하지만 나도. 왜요? 나도 지금까지 많이 참았단 말이야. 제가 왜 백인호 씨를 피해야 하는데요? 제가 왜 무조건 선배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요? 저도 납득이 돼야 피하든 말든 하죠. 친구 아니라고 했잖아. 말 안 해주면 안 피하겠다는 거야? 제가 그 사람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그게 다예요? 그만하자. 나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. 오늘은 들어가 자고 내일 다시. 내일 되면 뭐가 달라져요? 사과를 해도 질문을 해도 선배 들어주질 않잖아. 아무런 설명 없이 피해라 그만해라 나보고 어쩌라고요.
선배한테 전 뭐예요? 이게 사귀는 건가?